그래서 난 그날 밤 우리 두 밤새 눈앞에 아른거려 네 모습 잠들 수 없어 잠들 수 없어 자마자 또 네 생각 뜨거운 숨소리까지 생생히 기억나 달아올라 다시 눈을 감아 One little touch and the world changed 나를 보는 네 눈빛 나를 원하고 있어 멈췄어 같이 저는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지금 촬영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폴킴이라는 이름으로 TV에 나가게 되는 거는 사실 이번이 딱 두 번째예요. 그래서 사실 기대도 너무 많이 됐고 설레고 오늘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분들 도움 주셔서 준비 즐겁게 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아 여기 뭔가 페스티벌보다 더 화끈화끈하네요. 다음 곡 바로 넘어갈 건데요. 너란 주의보 들려드릴게요.
없었잖아. 왜 또 화난 거니? 어서 말해봐. 배고픈가? 머리 위에 저 먹구름 당장 비라도 내릴 것 같아. 모르는 척 자, 이번엔 남자분들만 두비루와 두비루와 두비루와. 자, 여성분들만 두비루와 두비루와 두비루와. 예. 모르겠네 이번엔 또 왜 그러는데 싸우려고 만나는 것 같아. 다 같이 두비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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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두비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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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두비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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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모르겠네 전혀 알 수 없는 너라는 일기에 보 흐림 잃지 말고 그래서 안다고 모른다고. 제가 공연을 가끔 하면 그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오고 싶지 않았는데 여자친구 손에 끌려온 분들. 남자분들. 근데 오늘은 비교적 그래도 제가 얼굴이 살짝 보이는데 이렇게 찡그리고 계신 분들은 그게 많지 않아요. 네, 여러분 남자분들 괜찮으시죠? 어, 여기는 비교적 소리가 안 들려요. 남자분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억지로 제가 시킨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불러드릴 곡은요 두 번째 미니 앨범에 들어있는 곡이고요 타이틀곡 헐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영화 헐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네, 그때 되게 인기 많았어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좋아서 저는 영화관에서 두 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서 또 다운받아 봤어요. 그 영화 자체가 저는 좀 이렇게 뭐랄까 그 남자 제가 그 남자인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저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이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뭔가 누구나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주변에서 결혼도 해야 된다고 하고 뭐 아기도 낳아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당연시 되는 것들이 사실상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어쩌면 욕심일 수도 있고 그런 복잡했던 마음들을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적어 내려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쓰고 나서 부를 때는 다른 부분들이 더 제가 쓰고 나서도 와닿았는데 요즘에는 앞에 부분에 사랑한다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고맙다는 말 하지 못했죠. 이 구절들이 저는 더 와닿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도 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떨어져 지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뭐 부모님이든 뭐 애인이든 친구든 소중한 사람들이건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우리 잘 못하잖아요. 오기 전에 저도 이렇게 문자로 하고 왔거든요. 가족한테 그런 표현을 좀 더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넌지시 던져보면서 헐 들려드릴게요.
사랑한다는 그 말 하지 못했어요. 내 안에 갇혀 욕심쟁이. 욕심쟁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곡 남았어요. 오늘 이 복잡한 강남까지 저는 너무 복잡해서 사실 강남까지 자주 못 오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힘든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오신 발걸음 전혀 후회 없이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곡 같이 불러주세요. 비가 내리던 말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 TV야 맑음이라 제가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학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근데 가족이 다 같이 간 게 아니라서 이렇게 눈치도 되게 많이 보고 뭘 저를 누가 저를 구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경험치가 없던 나이에 그래서 누군가랑의 어떤 관계를 갖기 위해서 제가 그 사람에게 늘 맞췄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나를 어필하려면 있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 대신에 이 작은 살짝 주문을 한번 걸어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든 곡이었어요. 저 말고 여러분께서 같이 부를 수 있는 곡
본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곡을 쓰고 싶었고 중간에 이렇게 작은 안무가 있어요. 그대는 나를 좋아한다. 그대는 나를 좋아한다. 그대는 나를 좋아해. 근데 제 경험상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아마 동영상을 찍느라고 이렇게 다 안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하기 힘드시면은 카메라라도 돌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스펠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손이 모자르시면 박수를 안 치셔도 괜찮습니다. 수줍은 인사를 건네 반가운 마음 가득 미소 치며 How you doing on baby 어색한 공기 더는 견딜 수 없어 제발 아무 말이라도 좀 해 뜨거워지는 걸 숨기고 싶어 너에게 걸어봐 그대는 나를 좋아한다 그대는 나를 좋아한다 그대는 나를 좋아해 우. 한 걸음 내게 다가줘 아직 너무 어려워 우린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 조금씩 너를 더 알아가고 싶어 How you feel about me baby 입술이 바짝 마르고 심장소리가 커져도 장난처럼 피하지는 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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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순간 Only a matter of time 또 한 번 걸어봐 baby 그대는 나를 좋아한다 그대는 나를 좋아한다 그대는 나를 좋아해 너를 위한 마음에 날 숨겨가며 하는 착한 거짓말 주문을 걸어봐 그대는 나를 좋아한다 그대는 나를 좋아한다 그대는 나를 좋아해 계속 불러주세요 그대는 좋아한다 그대는 나를 좋아한다 그대는 나를 좋아해 여러분 감사합니다.